공주시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장안 어버이와 효행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로 효친과 효행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장안 어버이와 효행자 15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효실천 사례나 경험 등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치매 예방이나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고 시는 이러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